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가 공식 면접시험을 치르지 않고서도 대학원 박사 과정에 합격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멤버와 당시 입학을 주도한 교수를 경찰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인 A씨는 2016년 10월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과정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정작 면접 시험장에 나오지 않아 0점 처리돼 불합격했습니다. A씨는 두 달 뒤 추가 모집 때도 지원했는데 또 면접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전 대학 관계자 0점을 줄 당시 거진행하던 조교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교수님 그 0점 준 사람이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이 A씨의 입학 과정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당시 학과장 이모 교수를 소환 조사했고 대학원 행정실과 이 교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 측은 이 교수의 권유로 대학원에 지원했고 이 교수가 소속사 사무실을 찾아온 자리에서 이게 면접이라고 말해 면접 시험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입학 직후 휴학했습니다. 전 대학 관계자 교수 스타일이 술자리에서 만나면 우리 대학원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서 면접 같은 거 안 와도 돼요 멘트를 날리시거든요. A씨 말고도 다른 연예인과 기업 대표 등 여럿이 면접 평가 없이 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와 이모 교수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